여러분 지금 잡혔어. 지금 저 타는데 경찰 같아요. 걸렸어요 지금. 한쪽으로 세우라고 하네. 야, 이거 뭐 한 뭔 일인가 한번 찍어볼게요. 음주운전했나? 지금 경찰이 계속 잡으라고 서라고 해서 경찰이 지금 계속 쫓아댕겨요 저 차를. 저 사람을 서라고. 얘가 위반했나봐 어디를. 아이, 오늘 참 그 각 좀 나오네. 계속 쫄려댕겨. 경찰이 계속 쫓아와요 저기. 왔으면 뭐 체포를 하든가 씨고 뭐 추격전을 하든가 해야지. 아, 경찰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서가지고서는 돌아서 돌아오네. 아유, 이래서 재미가 있냐. 아니, 경찰이 한마디 하니까 씨, 잘 가다가 돌아가지고 빠꾸해서 그냥 돌아오고 경찰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네 뒤에서. 아, 막 도망가고 쫓아오고 이래야 좀 뭐가 오늘 각이 나오는데. 아, 우리나라 재미없어가지고. 왜 온 거야? 가다가 배 뒤집어질 때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가네? 얘들 뭐하냐? 아까 저 여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자전거 타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멀구나. 자전거 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 좀만 있어봐요. 자, 아까 다시 거기 제가 못 보여드린데 이번엔 브레이크 잘 잡고 가서 중간에 잘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전거 길 좋다. 그죠? 이렇게 강 따라서 쭉쭉 이렇게. 아, 버드나무인지 뭐 뭔 나무냐 이거. 아까 여기 저기 또 웬 헬기가 또 왔어? 뭐 빠졌나? 아까 여기 잠수봐. 어, 서! 어, 씨! 됐어. 어, 쟤들 뭐 잡혔나봐.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네? 뭐 빠졌나? 헬기 추락할 때까지 제가 찍겠습니다. 아, 헬기 추락하면 안 되지, 참. 죄송해요. 자, 아까 여기 말, 아, 시끄러워. 여기 아까 왈츠와 아주 닥터만, 그죠? 굉장히 이국적인 저건데, 강가에 있어. 강가에 여기가 딱 강 맞은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국적이고, 아, 좋죠. 아, 여친 생기면 데려오려고 했는데 여친이 없네. 아이씨, 여친 뭐 한번 오실 분 오세요. 이제 노 펫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 친구랑 와서 찍은 적이 있어 여기를. 또 이게 여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데 와서 여기 김치찌개랑 김치볶음밥이랑 김치전 먹어야 돼. 박물관 레스토랑 왈츠 닥터만. 커피 박물관이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웬 차야? 타볼까? 이거 타라고 있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운전대도 들어가도 되나? 차량 내부에요.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차량. 문 닫아드리고. 이렇게 생겼네. 커피 뮤지엄. 야, 이거 신기하네. 딱 강가가 이렇게 앞에 보이고, 그죠? 앞에 산도 있고. 하늘은 또 파래요. 가을 하늘. 내일부터 가을이니까 파래. 여기는 뮤. 안에 들어가기엔 좀 그렇지. 내가 사람들 있구나. 안에 사람들 식사를 많이 하네. 다 파스타일 거야. 김치 파스타.
뭐라고 쭉 써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커피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겨오고 있대. 한국 커피사의 굵직한 족적은 뭐지? 이디아랑 던킨인데? 이거? 아, 아름답죠, 이렇게? 딸기? 어? 여자들 무지하게 좋아하겠다.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스파게티에다가 그거야. 군만두 시켜주면은 그냥, 씨. 사오니까. 음악도 나오고. 다시 자전거 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나갈게. 유튜브 처음 보냐? 물 잡고 밥이나 잘 먹지. 아우, 좋죠. 강가에 아까 차, 저 차 타 한번 타야 되는데. 안 봐도 딱 오는 게 다 여자들인데, 딱 여자들인데 김치녀 같아, 다.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저렇게 찌는 거지. 아휴. 일단 제 자전거 저 앞에 있네요. 마이 첼로 이거 타고서 달리는 거 잠깐 찍어드리고 또 끊을게요. 양수리 가면 또 한번 찍겠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아유, 야, 갑니다. 다시 아까 고길 많이들 구경하세요. 오늘 재밌는 거 무웅. 아, 이게 원래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다리 하나 만들어서 또 다 환경 파괴하고 있어. 이거 없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양수리까지는 금방이거든요. 저 이제 양수리 갔다가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핫도그 팔겠지? 연핫도그? 하늘 너무 맑다. 좋다. 아유, 좋아, 좋아. 신나게 또 라이더 한번 오십니다. 자연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혹시 딸기 스무디 파는데 예전에 딸기 주스 보셨을 텐데 이번에도 딸기 스무디 팔면은 그런 거 한 잔 마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 끊었다가. 아이고. 끊으려고 했더니 풍경이 좋아서 그냥 더 가야 되겠다. 얘도 10분 컷으로 끊어 드릴게요. 와우. 어우, 아름다운데? 여기 이제 가을에 은행나무, 어? 봄에는 벚나무 쫙 하면 좋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쫙 가을에 펼쳐 있어야 되고 봄에는 벚꽃 쫙 펴야 되고 단풍나무? 초토화가 됐네 여기. 자, 다 떠내려갔네. 10분 다 돼서 끊트러 가겠습니다. 일단 잠깐 세워놓고. 아유, 감사합니다.